자, 두 번째 사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목이 짧고 굵죠. 떠났으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그리고 지난 것에 미련 가지지 마세요. 시청자분 중에 택배 기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경찰 시험을 5년 동안 준비했는데 결국 안 돼서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 경찰에 대한 미련이 생긴다. 미련이 남는다. 아쉽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5년이면 할 만큼 했잖아요. 솔직히 이제 핑계 대기도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5년이면 아무리 못해도 10번 시험 봤잖아요. 중간에도 3차 시험 한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은 보통 2년에 한 번꼴로 3차 특채 시험이 있거든요. 보통 기본 두번 치고요. 갑자기 이제 채용금 많아지면 3차로 특채가 한번더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못해도 한 12번 시험 봤을 거예요. 12번의 기회 놓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난 아닌 거야. 맞잖아요. 12번씩 시험 봤어. 물론 한두 번, 세 번은 워밍업으로 그냥 어떤 시험인지 맛만 보기 위해서 합격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쳐볼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일곱, 여덟 번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붙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경찰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경찰이 정말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동안 여기에 투자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무원분들 좀 그런 게 있어. 뭐냐, 공무원 시험 좀 장생분들이 떠나면요, 미련이 다 있어요. 미련이. 왜냐, 이게 막 경찰 막 되고 싶은데 못 돼서 막 천추하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청춘을 갔다 본 시간인데 아무런 보상 못 받았어, 이게. 저도 겪어봤잖아요. 예. 네. 안 그래요? 이게 공무원 시험이 잔인한 게 그런 거. 시간을 투자할수록 현타가 심하게 와. 5년 투자했으면 현타가 얼마나 심할까요, 저게. 안 그래요? 5년 투자했어도 그 5년이라는 시간을 보상 못 받는 거잖아요. 돈은 돈대로 썼잖아요, 사실. 이 공무원 시험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돈을 못번 정도가 아니라 돈을 갖다 써요, 이게. 5년 동안 뭐 책값이나 뭐 밥값이나 아니면 강의비 아니면 뭐 특강비 이런 걸로 돈쓴 것도 꽤 많아요, 5년이면. 돈을 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돈을 그만큼 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못 붙으면 아무런 보상도 안 남아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내가 그동안 준비했는데 아무런 보상 못 받았으니 그게 아까운 건데,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일일이 운운하면 다못 떠나. 안 그래요? 떠났으면 미련 가지면 안 되죠. 본인도 공무원 시험 접었을 때 많은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상 원했던 직업이 정말 원했던 직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보통 특히 뭐 다른 공무원 중에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이상이 깨지기 쉬운 직렬이 경찰이에요. 왜냐? 경찰 왜 되고 싶냐 하면 경찰 제복 입은 거 멋있다. 드라마에 경찰 젊은 사람들 입은 거 보니까 간지 난다. 나도 제복 한번 입고 싶다. 왜 경찰 제복 입고 싶어서 하고 싶은 사람 꽤 많거든. 나도 그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 나온 경찰처럼 그렇게 강력범도 잡고 싶다. 약간 이상을 좀 많이 추가하기 쉬운 직업 중에 하나예요, 경찰이. 근데 제 방송에서 짬밥 높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솔직히 죽지 못해 하는 거야, 죽지 못해. 물론 멋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초인 승경 때는 안 그래.
하는 얘기고, 제 방송에 한 18년 차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한번 죽을 고비 넘겼어, 일하다가. 과로 때문에. 명퇴 준비하고 있어요, 명퇴. 정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년 때까지 내가 일하면, 무슨 병이라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경찰 일하는 게 교대 근무도 하고, 좀, 야근도 많이 하잖아요. 몸이 상하기 어떻게 보면 좋은 직업이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하고. 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너무 이상만 추가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욕구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막상 하고 있는 분들은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 방송에 경찰이 하고 그만두신 분 있어요. 레이님이라고. 경찰 생활 7년 하고 그만두신 분 있는데 그분은 오히려 경찰 하겠다고 말리잖아. 말리지 않습니까? 물론 할 사람들은 하겠지만. 직업이라는 건 절대 이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상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상만 가지고 접근하기 쉬운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이고 그중에 좀 심한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에요. 왜냐? 드라마나 매체에 나오는 경찰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드라마에서 왜곡이 가장 심한 게 경찰입니다, 경찰.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왜곡이 심한 게 경찰입니다. 자, 얼마 전에 모범 형사하고 이제 그 범죄도시 2 봤는데, 왜곡이 끝판왕이에요. 재벌이 경찰에 가가 재벌 그 압수수색 한다? 꿈도 못 꿔, 여러분. 이게 그냥 지방 경찰서가. 뉴스에 한번 봐봐. 이게 그냥 경찰서에 그냥 형사부서가 재벌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본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무실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드라마는 오히려 반에 반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도시 2 보면 왜 범죄에 대치할 때막 때리잖아. 진실의 방해라자. 그런 거 했다가 그냥 다 모가지 날라갑니다, 그냥. 레인이 오셨네요. 그냥 부서 전체가 없어집니다. 그 짓거리 했다가는. 때린 사람도 독취폭행으로 잘리고요. 그걸 방치한 뭐 관리자나 그 부서 식구들 다 날라가요, 그냥. 혼자 주는 게 아니라 다 주는 거야, 그냥. 마동석처럼 했다가는.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직업이 막상 현실에서 보면 원했던 직업이 아닐 수 있는 걸. 레인이 안 그렇습니까? 특히 경찰 같은 게 그렇잖아요. 미아를 많이 시키거든요. 이 작품 같은 데서. 그래서 이미 끝난 거잖아요. 끝났으면 할 만큼 한 거잖아. 안 그래요? 할 만큼 했잖아, 5년이면. 정말 진리도를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5년에서 안 됐다고 하면 그냥 안 맞는 거야, 이거는. 5년에서 이게 안 됐다고 하면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경찰 시험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더 힘들어지잖아요. 더 깐깐해지고. 안 그래요? 이 지난 것에 미련 가지면 이 현재의 삶에 만족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재 삶에 만족하고 좀 이렇게 좀 이기는 거 살려면 현재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근데 미련을 가지면 현재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집중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꾸 뒤돌아보는데. 일하면서 자꾸 딴 생각하는데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다가 사고 나죠. 그러다가 실수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거면 그냥 지나간 대로 그냥 끝난 거 그냥.
내가 뭐 정말 사랑했던 여자친구 못 잡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과거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좋은 길 놓쳤다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 놓쳤다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 이미 지나간 건데. 안 그래요? 빨리 털고 다른 거 해야죠. 아니 뭐 경찰만 직업입니까? 안 그래요? 뭐 경찰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라고? 툭 까놓고. 안 그래요? 공무원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인생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나는 또 좋은 직업 가졌잖아요. 뭐 택배기사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직한 직업이고, 급여 수준을 봤을 때는 오히려 경찰보다 훨씬 더 낫죠. 물론 몸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겨내야 돼요. 저는 그랬던 적 없는지 아십니까? 에어퍼스님. 저도 경찰 시험 한 3년 반. 에어퍼스님은 뭐 필기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필기 합격을 3번 했어요. 최종에 2번 떨어지고. 전더 적기 힘들었어요. 끝에까지 가봤으니까. 전 접을 때 말리는 사람도 많았어. 필기시 몇번 붙었으니까 조금만 더될 텐데 왜안 하냐고. 나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다 끊었어 그냥. 접는 순간. 책도 다 버리고. 그래도 나도 미련이 남았습니다. 미련이 남았어. 저도 미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극복해야죠. 이미 내가 선택한 거잖아. 사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에어포스님이 뭐 경찰 정말 되고 싶었는데 못 돼가지고 아쉬운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5년에서 접어서 이 길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안 좋게 생각을 해. 그것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경험했던 건데 뭐냐 하면, 주변에서 경찰 시험을 뭐, 경찰 시험뿐만 아니라 그냥 공무원 시험 몇년 하다가 접고 왔다고 하면, 색안경 끼고 봐요. 아, 뭐 공무원 시험 뭐 요즘에 잘 어려운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애초에 공무원 목표를 잡은 사람이 이런 데 와가 적응할 수 있겠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봐요. 여기 일하다 보면 공무원 되는 게 나을 텐데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좀안 좋게 보더라고. 근데 그거 다 극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또 경찰 미련을 가진 걸 수도 있습니다.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직업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 물어보잖아요, 에어포스님. 그 자네는 어떡하다 택배 이쪽으로 뛰어들었습니까? 물어보면. 아, 저 원래 하던 게 있었는데 잘안 돼가 일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뭐 어떤가 하다 안 됐는데. 아, 경찰 공무원 시험 봤는데 5년 준비했는데 더 이상 하면 폐인 될것 같아가지고 적고 일로 왔습니다. 아, 5년 준비했으면 아깝지 않아? 막 이렇게 남들이 보면 괜히 쉽게 얘기하잖아. 그런 얘기하면 괜히 가슴에 사무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쉽게 받았거든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그게.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해본 사람들은 공무원 몇년 준비했다고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해. 왜냐, 삽질한 거잖아요, 뭐. 못 붙으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공무원 지식이라는 게 뭐, 금전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나오면 물거품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하면 괜찮아요, 포스님. 이게, 접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접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것도 1년, 2년, 3년 되면,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돼요. 아, 접은 거? 잘 접었다 생각합니다. 와, 그것도 미련 남아가지고 6년, 7년 또 한다고 아우 끔찍합니다. 주변에 경찰된 분들 월급 보니까 뭐 저보다 뭐 별로 많이 못 보던데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요즘에 범죄자들 보니까 그 광고도 하던데. 나도 많이 붙어가지고 그 일했다 하면 아우 끔찍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직 접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이일좀 익숙해지고 한 2년, 3년 지나면
아, 그래도 참 다행이다. 여기 어떻게 정착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약이니까, 좀 미련이 남더라도, 돌아보지 마세요. 어차피 인간이라면, 다 이겨내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짧으면 좀 힘들겠지만, 이것도 지나고 나면,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잘안 돼가지고, 뭐 접고 다른 거할수 있잖아요. 뭐. 아니, 누군가 헤어질 수도 있고. 원래 그렇잖아. 남친, 여친도 막 헤어지고 하면 막 슬프고 술 마시고 하잖아. 근데 극복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런 걸 극복 못해가 스토킹하고 이런 건 정말 나쁜 놈이지만, 대부분은 극복을 하잖아요. 극복해야죠. 인간이니까. 인생이니까 극복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주고, 우리가 극복하면 또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련 가지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